용량근 홍삼도 좋은데 업그레이드된 백제 금산인삼농협 고충구포 흑홍삼 믿음이 갑니다. 백제 금산인삼농협 흑홍삼 명품의 가치 두 번 놀라실 겁니다. 수천년을 이어온 인삼의 땅 금산. 대한민국에 딱 하나, 금산에 딱 하나뿐인 백제 금산인삼농협에서 오치 용량근 홍삼 책임 공급. 전통의 고정구포 방식으로 지구 말려 탄생시킨 위대한 가치 육령근 흑홍삼을 진하게 고농추. 홍삼은 반하도 육령근 흑홍삼은 특별합니다. 홍삼은 흔해도 육령근 흑홍삼은 흔치 않습니다. 백제 금산 인삼 농협의 육령근 흑홍삼, 정말 귀하디 귀한 가치를 만나시는 기회입니다. 단 한 번을 드시더라도 반드시 꼭 백제 금산 인삼 농협인지 육령근 흑홍삼인지 꼭 확인하고 드십시오. 귀한 가치 귀한 분께 전합니다. 흑홍삼이란 이름은 아무나 흉내는 낼 수 있어도 백제 금산 인삼 농협 흑홍삼의 놀라운 농축 기술은 절대 쉽게 따라올 수 없습니다. 흑홍삼 속의 사포닌이 내 몸에 듬뿍 건강 증치 영양 보급 체력 보강 체질 개선에 도움. 비교해봐도 진정한 대용량 240g으로 가득 듬뿍. 백제 금산인삼농협 육령근이니까 내가 안심하고 먹고 있어요. 왕 중의 왕 육령근 흑홍삼. 먹었을 때와 안 먹었을 때의 차이 꼭 느껴보세요. 육령근 홍삼도 좋은데 업그레이드된 백제 금산인삼농협 고충국포 흑홍삼 믿음이 갑니다. 오직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도록 유명인의 광고료를 쓰지 않았습니다. 중간 유통 마진 또한 확 줄였습니다. 홈쇼핑 런칭 기념으로 거품을 확 뺐습니다. 대용량 한 병, 또 한 병, 또 한 병에 한 병을 더! 총 4개월분! 이 모두가 시총가 159,600원에서 50% 폭탄 인하가 79,800원 한 달 26,600원. 잠깐 4개월분 4병이 4개월분 4병을 더 총 8개월분 8개월분 2박스가 더욱더 할인된 148,000원 한 달 39,333원.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육령근 흑홍삼은 왕 중에 왕입니다. 자, 우리 몸건강의 보디가드 흑홍삼 용량 또한 놀랍습니다. 120g에 무려 2배, 240g이 무려 4병입니다. 이유는 유명인의 광고비와 유통마진을 확 줄여 저렴한 가격에 우수한 품질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드셔보셨을 때, 안 드셔보셨을 때 비교해보십시오. 정말 다릅니다. 육령근 흑홍삼 프리미엄 선택 이후 하나, 백제 금산 인삼농협. 수천년을 이어온 인삼의 땅 금산. 대한민국에 딱 하나, 금산에 딱 하나뿐인 백제 금산 인삼농협에서 오직 육령근 홍삼 책임 공급. 전통의 고충구포 방식으로 지구 말려 탄생시킨 위대한 가치 육령근 흑홍삼을 진하게 고농추. 우리 나이엔 여기저기 다 안 좋잖아요. 사포닌이 많은 흑홍삼이니까 열심히 먹고 있어요. 요즘 이거 먹고 얼굴 좋아졌다는 소리 많이 듣고 있어요. 선택 이후 둘! 육령근의 구충국포 흑홍삼! 육령근을 엄선하여 다시 구충국포! 홍삼에서 흑홍삼으로 탄생된 가치! 백제 금산 인삼농협의 자랑입니다! 사포닌이 풍부한 흑홍삼이니까 힘들게 일하는 남편 매일매일 챙겨주고 저도 열심히 먹고 있어요. 정말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선택 이후 셋! 사포닌이 풍부한 흑홍삼! 홍삼을 먹는 이유는 사포닌! 항상 지쳐있고 필요한 남편을 위해! 건강 챙겨야 할 아내를 위해! 연로하신 어르신 건강에도! 공부하는 데 지쳐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흑홍삼 속의 사포닌이 내 몸에 듬뿍! 왕 중의 왕 육령근 흑홍삼! 먹었을 때와 안 먹었을 때의 차이 꼭 느껴보세요. 건강한 육령근 백제 금산 인삼농협이 아니라면 구입가에 100배 100배를 보상해드립니다. 건강을 위해 믿고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육년근 홍삼도 좋은데 업그레이드된 백제 금산인삼농협 후춘국포 흑홍삼 믿음이 갑니다. 오직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도록 유명인의 광고료를 쓰지 않았습니다. 중간 유통마진 또한 확 줄였습니다. 홈쇼핑 런칭 기념으로 거품을 확 뺐습니다. 대용량 한 병, 또 한 병, 또 한 병에 한 병을 더! 총 4개월분! 이 모두가 시총가 159,600원에서 50% 폭탄 인하가 79,800원, 한 달 26,600원! 잠깐! 4개월분 4병에 4개월분 4병을 더! 총 8개월분! 8개월분 두 박스가 더욱더 할인된 148,000원! 한 달 39,333원!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